자, 오늘의 푸나펑 굶주린 예술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의 볼 모드는 Starving Artist. 가난한 만화가의 삶을 그린 그런 모드인데, 지난번 플레이했었던 뭐 가셀로 모드랑 약간 분위기가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한번 플레이해봅시다. 약간 으스스해요. 첫 번째 노래 헝거? 너구나. 너가 내 돈 주면 아무거나 할게요. 광고를 보고 찾아온 꼬맹이구나. 내가 랩을 그렇게 잘하진 않아서 좀 시끄러울 수도 있을 거야. 3, 2, 1, 고! 자, 한 손에는 마이크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그 만화를 그리는 타블릿 펜을 들고 있는데, 이야, 분위기 심상치 않네요. 뭔가 노래가 꿈과 희망도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남친과 여친이 이 마지막 뭔가 시한부 느낌의 만화가가 같이 좀 노래 불러줄 사람이 좀 필요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로 알바를 구해서 같이 뭔가 마지막 입세마냥 마지막 노래를 불러드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야, 분위기 암울한 거 보소 이거. 진짜 꿈과 희망 단 1도 안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의 곡입니다. 방을 보면은, 아이고, 그 이제 만화 그리는 걸 때려쳤나 봐요. 컴퓨터도 늘 널브러져 있고, 그리고 뭐 저거는 뭐 남친 뒤에 있는 건 베개인가? 베개가 터진 거예요. 따다다. 아, 이 만화가는 과연 이름이 레베카라고 하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아유, 제가 보니까 열심히 진짜 만화만 그리다가 병에 걸렸는데, 돈이 있어야 병원을 가죠. 그냥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버티다가 큰 병이 걸린 거죠.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거. 오, 코피가 나기 시작했어. 어떡해. 근데 내 걱정은 하지마. 희생이라는 건 또 필요하니까 인생에서 말이지. 그러니까 내 월급을 벌게 해줘. 어, 뭐야. 3, 2, 1. 아니, 돈을 벌게 해달라고요? 갑자기? 그리고 바닥에 피가, 지금 불치병이 터지기 시작했나봐요. 상당히 위기가 터진 듯한 그런 느낌. 불안불안한데요 이거? 아이고, 아니 저렇게 피를 토하면서 노래를 부르다니요. 뭔가 악에 바친 레베카의 노래입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요 지금 상태가. 아니 저기 선생님, 저 이제 그냥 가면 안 될까요?
남친도 표정 봐요. 뭔가 지금 쎄한 걸 느꼈어. 괜히 알바로 왔다가? 잘못된 일에 휘말리는 거 아니에요? 저기 아, 선생님 그만하세요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꼼꼼하게 노래를 부르네요. 아니 근데 제 알바비는 주실 수 있나요? 딴딴. 아이고 진짜 피를 토하면서 노래를 부르다니 이게 맞는 건가 싶네요. 아 레베카 이제 좌절 모드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머 어떡해. 오 이제 어 무서워. 너 왜 멈췄어? 어? 아 선생님 전혀 1도 안 괜찮아 보여요. 나 돈이 필요하다고. 계속 가자. 아 이렇게 노래를 집착하는 거죠. 다 죽어가는데 뭐 이거 노래 불러주면은 남친 대신 돈 주나? 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네요. 와 진짜 뭔가 심장 박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거의 마지막 최후의 죽음의 노래인 것 같은데요?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빰빰 노래 부를 때마다 비트하는 거 봐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제는 조금씩 좀 슬퍼지기 시작하네요. 돈이 뭐길래. 레베카는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요? 그냥 순수하게 만화를 사랑했었던 것 뿐인데. 와 이제 진짜 클라이막스로 향합니다. 절정을 치닫는 노래예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은데요. 아 제발 이제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와 어머 끝인가? 나 계속 해야 돼. 제발. 3, 2, 1, go. 헐. 뭐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Emergency! 비상! 진짜 그만하세요 선생님! 이러다가 큰일 나신다고요! 아! 이거 남친이 돈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이거 그거네. 레베카가 돈 주면 뭐든지 한다 라는 알바를 써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남친이 가가지고 나랑 랩배터리 주면 돈 주겠다 그렇게 된 거죠. 아 나 이제 이해갔다. 근데 지금 피를 토하면서 랩하는 상황이잖아. 남친도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이러면? 아 이거 바닥에 진짜 포도주스 어쩔 거야. 그만 부르세요 선생님. 이게 진짜 위험하다고요. 이게 뭔가 이거 박자가 좀 심장 박동이 겁나 빨라지는 느낌.
나 진짜 저거 돈 필요해. 내 마지막 만화 완성해야 한단 말이야. 난 괜찮으니까 신경쓰지 말고 계속 랩패트를 이어가세요. 이제 이 노래 부르고 나면은 나 계속 만화 그릴 수 있어. 어? 뭐야? 삐삐삐삐 이거 심장박동기 소린데? 어? 설마 죽기 일보 직전? 헐. 선생님! 아! 어떻게 죽었어? 그렇게 레베카는 자신의 꿈이었던 만화를 완성하지 못하고 끝내 생을 마감하고 만다.